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더 아는 거를 많이 알아서 드린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시간 다음이면은 출연하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셨네. 안녕하세요, 선수를 보면서 코치의 야구쇼 서코치입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우리 한동희 선수가 전에 기장에서 저에게 했던 그 약속을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때 저는 말씀하셨을 때 내년을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바로 한 달 됐나요? 네. 그때 2018년도고 지금 2019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동희 선수를 모시고 좀 더 재미있고 알차고 좀 더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한동희 선수가 3루수이기 때문에 사회를 하시는 분들이 3루를 볼 때 꼭 이것만큼을 지켰으면 좋겠고 이거를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저에게 이제 알려주시면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고 앞으로 3루수를 보시거나 또 내야를 할 때 좀 더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을 보시는 많은 야구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인 야구 여러분들하고 유소년 여러분들이 네. 많이 지켜보시는 방송에 제가 출연하게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약속 지키려고 빨리 찾아왔습니다. 3루수를 하시는 선수 여러분들에게 오늘 꿀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가보시오! 꿀팁!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몸을 던지면서 나가놓고 1루 던집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2구 타격 바운드 크게 됐습니다. 3루수 쇼파운드 캐치 1루 그럼 지금부터 한동희 선수와 함께 재미있는 3루 야꿀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뭐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될까요? 일단 타구가 날아오면 네. 먼저 미리 준비한다 생각하고 글러브는 항상 밑에 있어야 된다. 글러브는 항상 밑에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공을 잡을 때는 양발이 붙어있지 않고 한 발을 떼주시고 잡으면서 장민동 씨의 양발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네. 한쪽 이쪽 나가는 방향이죠. 네. 왼쪽 발에 들려 있어야 된다. 잡으면 네.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좋은 점이 일단 발이 붙어 있게 되고 글러브가 위에 있으면 불규칙 바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발이 떠 있고 밑에 있어야 되면 튀었을 때 굉장히 좋은 꿀팁인데요. 그러니까 발을 항상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공이 이렇게 튀거나 했을 때 그걸 렌치할 수 있는 언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좀 궁금해하시는 게 3루가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네. 보통 어깨가 정말 좋은 분들이 3루수를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회인 하시는 분들 중에 그만큼의 어깨가 되지 않는데도 3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경험은 없었겠지만 네, 사회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3루를 봐야 돼요. 그럴 때 그분들이 1루에 조금이라도 1루에 공을 조금이라도 1루에 좀 더 가깝게 던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3루수는 타구가 빠르게 오기 때문에 타구가 네. 빠르다. 타구를 잡았을 때 이제 타자 주자는 몇 발을 못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꾸 스텝을 많이 나와서 많이 나와서 그냥 많이 뛰어와서 그냥 가볍게 던져주시면 이게 심리적으로 스텝을 많이 뛰면 왠지 1루에서 살 것 같아서 막 조마조마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타구보다 주자가 절대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1루 쪽으로 네. 많이 스텝해서 던져도 그냥 마운드까지 뛰어가셔서 마운드까지 네. 혹시 마운드까지 뛰어 던져보신 적 있어요? 전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갔을 때 실제로 마운드까지 가가지고 마운드로까지 뛰어와서 그때 그래도 아웃 다 시켰죠? 네. 정말 내가 어깨가 안 되는데 굳이 1루로 한번 노반도 던지겠다 하다 보면 공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어디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해서 차라리 더 정확하고 빠르게 던지게 한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3루를 보는데 큰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방금 한동희 선수께서 알려주신 다리 들어서 잡는 거, 스텝을 더 떼서 던지는 이 자세를 제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
일단 제가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단 타워가 날라온다 생각하고 이 공이 타워다 생각하고 이제 시합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제 스타트 하셔가지고 가셔서 잡고 바로 여기서 그냥 섀도우만 그냥 바라보잖아. 이게 확실하게 습관이 되고 뭔가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때는 이제 좀 홍보볼이나 이런 거 그때는 이제 홍보볼 글러브는 이거 갈 때도 여기다 놔둬야 돼? 일단은 아니 가실 때는 들고 가시고 거의 다 왔을 때 잠발 하실 때 미리 아 왼발 밑에다 미리 이렇게 미리 내린 그래?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자 여기요 이렇게 하실 때 불편하시니까 네 밑에다 좀 이렇게 아 아, 이거 왜 수출시? 네. 제가 이제 굴러오는 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부드러워요. 글러브가 이게 움직이질 않네. 그냥 그대로 내리. 몇 배 나오는지. 편하게 쓰시다 잡는 게 제일 좋죠. 이제 편할 게 없는데 먹지도 하는 거야. 약간 공 다 왔을 때는 밑에 있어야 되는데 다 와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시죠. 아, 순간적으로 내리는구나. 네. 아, 미리. 오. 가르칠 때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미리 내려오고 있으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실제로 공 날라오는 때는 미리 준비가 참 잘 안 되네. 애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알겠다. 계속 생각하고 해야지. 그래서 금방. 네, 바로 얘기하신 거 그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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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운동이 가자! 운동이! 아! 네, 여러분, 방금 한동희 선수께서 3루수 진짜 기가 막히게 꿀팁 하나 알려주셨는데, 어땠나요? 제가 좀 받아보긴 했는데. 일단 제가 가르쳐 주신 걸 되게 빨리 습득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따라 해주시면 네. 앞으로 3루 수비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동희 선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러브 항상 밑에 그리고 글러브를 잡을 때는 두 발이 땅에 있지 않고 항상 그 왼발이 살짝 들려 있어라. 그래야 순간적으로 공이 튀어오르거나 변수가 있을 때 그거를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순간적인 준비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루수가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마운드 근처까지 가도 되니까 더 스텝을 많이 뛰어서 차라리 정확하게 1루를 송구를 해라 빠르게. 네. 이 정도만 여러분 숙지하시고 지금 간단하게 저희가 했던 연습 같은 것만 꾸준히 하시면 누구든지 3루수를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예고편은 저희가 롯데팬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롯데팬과 진짜 롯데자이언츠 미래의 4번 타자 우리 한동희 선수와 대결을 한다면 어떨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스코치 감사합니다.